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고요. 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자, 신풍제약이 10만원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좀 이탈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돌파를 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은 어느 정도 좀 했었잖아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는데, 확실하게 좀 이탈을 하지도 돌파를 하지도 않고, 좀 보합권에서의 마감을 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10만 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최대 하던데, 오늘은 좀 애매해요. 자, 일단은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대응을 한 다음에 우리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몇번더 수차례 대응을 잡아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빠지면은 이제 좀 비중을 축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빠지면 뭐좀 비중을 평단을 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이 구간에서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거 책임감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또 이제 계속 이제 대응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서 맞춰서 자기 매매하는 걸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걸 참고를 하시되, 무조건 100%다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달라는 거죠. 자, 일단 10만 원. 자, 여기서 좀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비중이 높으신 분들, 비중이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비중이 높으신 분들 높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대응을 잡아가지고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 10만 원 부근에서 만약에 100주를 더 참았다 그러면은 100주에서 50주 매도를 하고, 저는 이제 좀 여기서 매수를 했던 거를, 일단 여기서 매수를 했던 걸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잔고에 마이너스로 찍혀요. 마이너스로. 근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다시 잡으면 되죠. 100주.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면은 이때 또 팔면 되죠. 팔고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자, 그런 식으로 되면 평균 단가는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자, 계좌에는 잠깐 마이너스 찍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평균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금 반등이 나와서 슈팅이 나오면은, 한 이때쯤 되면은 결국엔 수익으로 마감이 된다는 거죠. 사실 100주를 더 매수해가지고 100주를 매도하는 게 이게 손실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다른 종목이라고, 개별 종목이라고 쳤으면은 뭐 수익인 거니까 현금이 확보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100주에 대해서 수익을 본 거를 여기서 대응을 해버리니까, 이런 대응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돌파를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내가 원금을 회복을 시켜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차곡차곡 이렇게 대응을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리스크가 좀 덜한 방법입니다. 덜한 방법.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만약에 돌파를 할게요. 그러면은 100주를 매수를 했다가 돌파할 것 같아. 50주를 매도했어. 아니면 100주를 매도했어. 그러면 다시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 이때 다시 매수를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그럼 어차피 또 이제 평균 단가 여기서 불타기가 좀 올라가 주면, 약간 도박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좀 있지만 올라가 주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가지고 또 매도를 하고, 약간 그런 관점들. 조금 나는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 다 먹을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보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미지수니까. 시간은 4월이죠, 4월. 저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응은 했지만, 이걸 질질 끌고 갈수 있는 인내심은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굉장히 좀 기피하기 때문에, 대응을 잡을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대응을 잡았어요. 일단 제 성격이 그래요. 난 야수의 심장이라서 그런 거 없어. 못 먹어도 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릴 겨를은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떨어지든 그리고 돌파를 하든, 이둘다 방향을 좀 보면서 같이 대응을 좀할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를 좀할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기서 매수했던 걸 매도를 하고, 다시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면 뭐 다음에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 체크를 하고 또 이제 매수를 여기서 진행을 해서 또 올라갈 때 매도를 하면 되죠. 이 구간 먹고 뭐또 올라가는 이 구간 먹고 떨어지면은 올라갈 때이 구간 또 먹고 대응의 여력이 중요한 겁니다. 대응의 여력.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솔직히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 제가 자신이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무조건 돌파를 할 거다라고 말을 할수 없는 구간이기도 하죠. 10만 원 매물이 안 나올 수는 없는 자리거든요. 여기 매물이 안 나올 수는 없는 자리라고 봐요. 저항권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켜보면서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하겠다. 저라고 한다면 오늘 조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관점은 유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는 마세요. 저도 100%는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돌파를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저는 조금 다이나믹한 것보다 좀 안전성에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체크를 하면서 다시 의견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대응을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물이 나와요.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물들이 확인이 되시죠. 3월 5일 금요일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장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흥국화재 현재가 4,070원, 1차 평가 4,190원, 손절가 3,900원, 9시 1분에 중앙에너비스 현재가 9,950원, 1차 평가 1,250원, 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현재가 2,320원, 1차 평가 2,390원, 손절가 2,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에너비스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랑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흥국화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 차트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플러시 헬스케어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이날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단기로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이 걸어두시라고 하는 이 가격대에 걸어두셔가지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 지켜주시고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100% 수익만 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주들 좀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게 추천 매수가 당일 최고가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무료 추천 누적 합산 수익률을 보면은 무조건 수익이 다 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